감동은 감동은 이어지는 게 낫겠죠? 자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탈모가 좀 되게 일찍 오셨어요. 그 헤아찌 혹시 아세요? 윗머리랑 앞에랑 머리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. 오바이트를 하는데 그 하면서도 아, 아깝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다 와서 되게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. 아, 제가 깔끔하세요. 이렇게 네. 이렇게 좀 세월의 흔적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묻어 있으시고. 아, 아니에요.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부천 옥길동에서 네. 꼰대닭. 네, 꼰대닭이에요. 네. 닭을 파는 가게고요. 숯불에다가 네. 닭이랑 닭똥집이랑 닭발. 뭐 이렇게 리뷰 같은 거 봤는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네. 평균 매출이 한 2,500에서 3,000 이상. 그러니까 입소문이 조금 많이 나는 거를 전 실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몸은 조금 피곤하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. 그 전에는 약간 이제 음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좀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네.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긴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밥 천국에서 순두부찌개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3끼로 나눠 먹었던 너무 좀 의식주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. 지인들이 이제 홍대에 와가지고 저를 부르잖아요. 그럼 저는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가죠. 반바지 고무줄 돼 있는 거 입고 만나러 가죠. 가서 정말 오바이트 나올 때까지 먹어요.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그 다음날을 생각하면 엄청 폭식을 하는 거예요. 채워둔다는 느낌으로요? 아, 그쵸. 그런 느낌의 저장소 같은 와. 느낌으로 미친 듯이 그때 먹었던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또 과하니까 좋지만, 집에 가서 네. 오바이트를 하는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, 아깝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. 네. 아, 이대로 가다가는 아, 이 사람 행세를 좀 못하지 않을까. 인기는 많죠. 아하. 맞아요. 민망하지 않냐. 진짜 클릭비는 다 아는 그룹이니까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네. 뭐 요새 뭐 연예인 걱정은 뭐 사치다 이런 말도 있듯이 힘든다고 해도 우리가 힘든 만큼일까? 과연? 네,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그렇죠.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똑같거든요. 저희 활동을 생각보다 좀 짧게 했던 그룹 중에 한 팀이라 아, 의외로 그렇죠. 그렇죠. 저희가 지금 데뷔가 24년차인데 딱 3년을 활동했었어요, 저희가. 와. 그리고 이제. 3년밖에 안 했어요? 네. 되게 긴 것 같죠? 그렇죠. 저희가 딱 100점 우패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,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시기였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다가, 그 다음 해에 마지막 3.5집을 내고, 이제 계약 그게 끝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맛을 너무 혀끝만 본 듯한 느낌인 거예요. 약간 좀. 이 혀를 좀 적셔야 되는데 살짝 낼름한 느낌. 근데 그게 달긴 진짜 달았잖아요. 너무 달콤하죠. 너무 달콤하죠. 또 그 전에 좀 맛을 못 보다가 그쵸. 그때는 계속 쓴맛만 보다가 조금씩 이제 달아지고 아 이제 좀 담궈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, 못 담근 거죠. 끝에만 0의 1위는 누구일까요? 감사합니다. 이 활주로가 딱 펼쳐져가지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맞아요. 예, 거기서 약간은 조금 차가 고장난 느낌.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카페에서 제주도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었죠. 왜냐면은 계속 이제 음악만 하고 그쵸. 살다가 그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. 가수를 이제 해본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큰 기억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그것만 할 줄 아니까 어떤 거를 저한테 시켜도 맡겨도 되게 잘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버리니까 그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탈모도 너무 심하게 오고 탈모가 좀 되게 일찍 왔었어요. 엄청 심했었어요. 네. 윗머리랑 앞에랑 머리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. 그 헤아찌 혹시 아세요? 스트레이트 헤아찌 파이터 알죠. 헤아찌 알죠? 네네. 헤아찌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버텼죠. 2년 뒤에 다시 또 올라왔죠. 서울로 올라와서 친한 지인들 가게에서 식당 같은 데 서빙
다 완벽히 자리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디가요? 얼굴이. 얼굴이요? 네네. 완전히 완벽히는 이제... 아니고요. 이제 한 99.9 0.1% 남았다. 어디가요? 이제 어디 남은 거예요? 이 과정을 좀 보면 99%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네.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. 저희 활동할 때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. 네, 그때는 제가 또 사투리도 너무 심했었고 방침이 너는 일단 입 닫고 있어. 그리고 그때는 제가 눈에 라인이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싸나운 눈 아시죠? 네, 네. 작은 네. 눈이었죠. 네. 네. 그러니까 매우 작은 눈인데 그래서 저한테 선글라스 끼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. 너무 안 어울리는 또 모양의 선글라스를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, 스타일리스트 누나가. 그거를 너무 쓰고 싶지 않은데 그쵸. 써야 되고.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해 냈냐면 제 손으로는 벗기기 좀 그러니까 네, 방침을 어기면 안 되니까 치다가 헤드뱅이를 엄청 하는 거예요. 옆으로도 하고 위아래로 하고 떨어지라고 벗겨져라 벗겨져라. 오히려 나 칭찬받네. 그쵸. 형보라 그거 좋았다. 시키 열정적인데? 말을 좀 많이 못하고 뒤에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 제가 좀 많거든요. 팀에 그래서 말 잘하시는 분도 많고. 네, 그렇죠. 원체 또 네. 뛰어난 멤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늦긴 했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네, 뭐 채널 했거든요. 이름이... 아, 채널 이름은 곧 슈퍼스타. 리뷰 블로그 이런 거 보니까 네. 이렇게 직접 드럼으로 연주도 해주시고 장난감 드럼으로 네,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네. 오시는 손님들 조금 이제 즐겁게 해드리고자 월화수목금 투어 거의 다 나오거든요. 아, 네, 제가 진짜.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진짜 반가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부천 옥길동의 꿈대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놀이터 같은 곳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